네, 안녕하세요. 금일 날짜는 2019년 9월 29일입니다. 일요일이죠.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56분이에요. 매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아프리카 방송에 들어와서 천기노인 검색하면 매주 일요일날 밤 8시에 생방송, 라이브 방송으로 정시일정, 다음 주에 있을 정시제로죠. 제로를 공개방송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정기노인 채널 검색하시면 생방송 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정시일정 이제 매주 일요일날 방송에서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여러가지 주식기법, 뭐 급등주기법이나 신규주기법, 하한가매매기법, 장외주기법 뭐 등등 틈틈이 제가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저 세스폴 하나만 듣고 진행할게요. 님은 몽고세였어요. 님은 몽고세가 아마 여러분들 수혜가 나오는 베트남전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감성이 가을이잖아요. 상 예민해지고 좀 옛날 첫사랑도 생각나고 뭐 어릴 때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저 항상 여러분 한 주를 끝나고 나면 지난주 상승률 상위 종목이 뭐가 있었나를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대한제당 수료비가 95% 올라갔죠. 여러분들 아마 우선주가 6개월에 한 번씩 크게 올라가요. 과거에는 BTC 정부 우선주가 7배, 뭐 2019년에는 한지칼 우선주가 5배 이래 올라갔죠. 우선주는 물량이 적으니까 군소 세력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작전한다 이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우선주를 중기 투자나 장기 투자하시면 의외로 더블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이겠죠. 자, 마니카 FNG가 신규주인데, 신규주가 방향 3일간 급등하든지, 최근 라닉스가 그랬어요. 이번 타자가. 지지가 되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3일 동안 하반 깨버리면은 3개월 정도 급락합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하나 우선주가 두 번, 세 번째 따라갔고요. 역시 지난주는 아마 역시 돼지 열병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9월 4주차 정시일정 결과 보고 들어볼게요. 아나페스가 22,000원부터 계속 모으자고 했는데 꾸준히 상승 중이고, 아나페스가 과거에 2만원 할 때 제가 추천을 했죠. 중위주로 그게 아마 38,000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월봉 이게 아나페스가 맞네. 48,700원 올라갔죠. 그때 조정 나오고 역시 BW하고 12발행 공시가 330억 지난주 금요일 터졌어요. 그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기관 투자가가 연일 매도하고 공교롭게 그 가격을 맞춰줬죠. 주가 안정화를 위한 것도 사실은 불법 매매고 주가 조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불법 거래가 한두 개입니까? 그거 다 고발한다 깜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임상 연기 이전에 대주주가 매도했다든지 또는 신라젠이 몇천억을 그전에 임원들을 팔아먹었다든지 출시장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뭐 안 당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럴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돌부리가 많아요. 그 돌부리를 치워야 우리 뒤에 따라온 사람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금융시장이 후진국이다. 그래서 돌부리를 좀 생각자나 의식 있는 자들이 치워주고 제도도 정비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자, 호텔신라 우선주가 제가 이건희가 사망 발표가 나글라 한진칼 우선주 조양호 회장이 다이 되고 난 뒤 많이 올라간 것처럼 경영권 지배 분쟁, 지배 구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호텔신라 우선주 계속 홀딩 하시길 바라고요. UCI가 역시 조금 올라갔는데 역시 이것도 뭐 지난주 금요일 조금 올라갔죠. 장마감 좀 안 좋은 곳이 나왔는데 그렇게 될 것 같고요. CN플러스가 기시미 결정이 다시 이제 연기됐죠. 상표 결정 돼가지고 정리매매가 되든지 또는 개선기가 6개월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개선기가 추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가능하면 150원에서 200원 정도 매수하면 내년 4월달 5월달 살아나면 1000원 하니까 뭐 안전자리에서 5배 7배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던 장의 기법대로 CN플러스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CN플러스 주주 모임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장의 매매하려고 하면 앉아서 하지 말고요. 주주 모임 이런 데 가서 회사 사장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경매시장과 같다. 법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사건 현장도 열심히 가고 뭐 그렇게 해야 기법 배워지겠죠. 가만히 앉아서 이런 배우면 돈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 매매나 정리 매매를 아마 그전에 제가 신규주를 잘했고 요즘은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탱이가 가는 것 같다라고 채팅방에 항상 말씀드리고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무료로 제가 걸어왔던 거, 돈 벌어왔던 기법, 장애 기법 이런 거 올려놓을 거고 세금 관계나 이런 것도 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세금 문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장애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보들 아마 제 방송 알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들은 차츰차츰 레벨을 쌓고 접근하면 괜찮고 제 방송 아마 중수 이상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초보는 장애매매가 뭔지 정리매매가 뭔지 상장폐지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상장폐지 다섯 번 다 원한 뒤에야 배우시면 됩니다. 상장폐지 한 번도 안 당한 사람은 장애매매 기법 배울 필요 없다. 정리매매 기법 배울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 9월 4주차 정시일정 들어가 볼게요. 주말에는 이제 대북주 일정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탄핵이 되었는데, 탄핵을 뭐, 마지막 대북은 마지막 피날레가 남았겠죠. 북미 실무회담, 그 다음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연내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타점을 잘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북주 여름이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일신석재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 푸른 기술 올라갔죠. 부산 산업이 올라갔죠. 그 다음 현대사료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뭐가 갈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텔신라 우선주, 아나페스, UCI, 헬릭스미스가 여러분들 아마 바이오 관련 점안가 맞는 거 있잖아요. 신라젠이나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코롱티슈진, 코롱생명과 일본을 보시고, 대량으로 터지고 몇 번 뒤 양봉이 나오는 거 계산하시면 내일 아마 7만 2천원에 진입하면 8만을 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가 참 심하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정치 이야기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립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 그러면 조국은 맨 처음부터 출마 안 했으면 좋았죠. 자기 아니면 검찰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인해서 그 명예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권력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온 나라가 난립니다. 일단 조국이 만약에 조국이 걸리면서 하청기계가 따블 나오듯이 만약에 조국이 날아가 버리면 그 반대급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낙연주나 유시민주를 봐야 됩니다. 남순 알미늄, 풍광, 보혜양조, YBM넷, SDN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0월달 일정을 제가 아마 달력 이미지를 좀 화면창에 보입니까?
예, 이미지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9월 30일 월요일 날, 내일이죠. 신공항인데 세오글로벌 여검소 제주항공인데 월요일 일정은 월요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화요일 날, 흥신그룹과 영희푸드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대장내면 안 됩니다. 항상 정시일지 2, 3일 전에 찍는 거예요. 에스모가 핫다를 화요일 날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핫다 금방은 나와야 됩니다. 전투반만. 유럽 종양학회가 있으니까 이셉시서 이 정도 괜찮다 보이고요. 10월 1일 날 수요일 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죠. 유진 스펙 5호가 신규 상장 내는데요. 오래간만에 신규 상장이 돼요. 그 최근에 신규주가 라닉스가 시세해줬어요. 그죠? 라닉스가. 이날 상한가 갔다가 플러스 10% 다음에 20%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스펙주 상장 내니까 유튜브에서 천기농원 신규주 빛이 검색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초월정을 보면은 이제 10월 7일날 이재현 CJ그룹의 회장이 대마 관련 재판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CJ 관련은 큰 단타가 나는 게 패스하고요. 10월 9일날 수요일날이 로봇 관련 테마 로봇스타나 유진 로봇 포스테 10월 9일 수요일이니까 그 이전에 항상 해야 됩니다. 2, 3일 전에. 10월 10일 목요일이 웅진코웨이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이전에 눌림목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있습니다. 카카오나 SCR 평가 정보. 이것도 역시 이전 눌리목 잡으면 1점 다 올 때 슈팅 나올 때 때려버리면 됩니다. 코롱 티슈준이 10월 11일 하잖아요. 그럼 코롱 3명과 노래야 되는데 수요일 날 노래면 돼요. 자, 녹십자 웰뱅이 또 상장됩니다. 유튜브 청기노인 신규집 배치 검색해서 손들까 잡고 진입하길 바라고요. 초보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10월 15일 날 화요일 날 미디어 행사에서 차세대 레퍼런스 스마트폰 픽셀 5, 4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 정도 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 10월 16일 날 5G 관련해서 OS 솔루션 KMW 안에서 눌림목일 때 잡아볼 만하다. 10월 20일 날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그래요. 하이스틸이나 동양철관, 푸른기술, 눌림목일 때 잡을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10월 26일 토요일날 NC서포트 관련 일정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10월 20일 금요일날 수소 관련주 있잖아요. 한 4개 정도인데 수소 관련 찾아가지고 그 이전 눌림목일 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기노인 채널 구독하게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자, 정식 일정을 제가 안 올렸는데요. 유튜브에서 정식 일정을 이제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유료원들만 제가 공개해놨는데 다 올리면 될 것 같고요. 초보들은 정식 일정 방송이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아마 타 사이트 운영자나 타 방송 운영자가 이 방송 들으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회원들 리딩하는 분도 유튜브 정식 일정을 제가 그냥 공유의 정신으로 나눠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회원 관리할 때 도움되는 방송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뭐 청기노인 가입해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청기노인 채널 구독하기나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것보다 한 달에 3천 원 버는 게 더 좋습니다. 3천 원이 유튜브 월급이더라고요. 벌써 유튜브 구독자 수 2,030명인데 나름대로 이제는 뭐 주식 이런 것보다 내년 2월 달까지는 뭐 수고를 하면서 유튜브 구독자나 만 명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거, 제가 주식 투자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기법을 좀 투척해드릴까 생각됩니다. 하고 나름대로 좀 아름다운 은퇴 뭐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이고 아름다운 은퇴한 데 가지고 주식시장에 사라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 상상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제가 캐나다에 갈지 미국에 갈지 베트남에 갈지 강원도에 갈지 60대는 어떻게 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60대는 강원도에 있고 싶어요. 제가 기러기 아빠가 된 지가 한 달 됐죠. 요즘 제 혼자 사는데 밤이 길어요. 예. 그렇죠. 세상은 참 빠르더라고요. 세월은 물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돈 때문에 울고 웃는 내 모습이 너무도 처량해서 저도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가 또 돈 안 좋아하느냐? 저도 돈 좋아하죠. 글쎄요. 뭐가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낫다 보이고요.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누구 말 듣고 누구 추천 듣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공부하면서 하면 여러분들 복림 마법 되지 않나 보이고요. 결국 주식에서 망한 자, 내가 주식에 3억 잃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5억을 따가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10대 맞으며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꼭 20대는 때려야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공부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포기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40대 때 30대 때 누가 내버 포기해라 그러면 미친 새끼야 이거 시발로맨이다 요구했는데, 글쎄 50중반 나이에 제가 여러분들 뭐 포기할 사람 포기해라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인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식바닥에 거의 80대 할아버지처럼 살아왔는데 솔직한 이야기 해라 그러면 하다가 하다가 안되면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물론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주식 투자 끝까지 가자, 깜짝 차더라도 절대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주식 투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대리운전하고 노가다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직장 생활 다니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너무 비질을 해서 위험한 돈 갖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인생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20대, 30대라면 가감하게 깡통 차십시오. 그 깡통 한 번, 두 번이 나중에 큰 실력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20, 30대는 깡통 가감하게 차세요. 처절한 깡통 차세요. 나이가 뭐 50 넘어가 버리면 깡통 또 차고 또 차고 하면은 정말 인생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50대, 60대, 70대는 주식 투자를 정말 용돈 정도, 정말 여윳돈 정도, 이 정도 하셔야 되지. 50대, 60대, 70대가 집 담보 잡고 대출한다, 퇴직금 담보 잡고 대출한다, 아주 위험한 사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계속 매주 일요일마다 정식 일정 올려놓을 테니까, 나눔이라는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주식에서 이겨왔고, 깡통에서 이겨왔고, 돈을 벌어왔다는 기법을 한 개씩 투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보고 뭐 한 달에 얼마짜리 반을 만들어서 회원가입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이래 보입니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또 의지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니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청기노이 채널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노인입니다.